없는 종이. 예, 아무것도 안 쓰여져 있어요. 그냥 종이에요, 종이. 앞뒤 색깔이 똑같은 종이. 이 종이 가지고 과연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얘를요, 목사님이 접을 텐데, 얘를 목사님이 어떻게 접냐면, 짠. 예쁘게 비행기 접듯이, 비행기 접듯이 이렇게 한번 접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끝 모서리를 잡아서 딱 이렇게 접었어요. 그 다음 한번 더 접어. 한번 더. 한번 더. 짠짠짠. 비행기가 나올 것 같죠? 딱 이렇게 만드니까. 집 모양 같기도 하고 비행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한 이런 모양으로 접었어요. 그 다음 얘를 안으로 또 접어요. 진짜 비행기를 만들 건가? 목사님이 종이를 막 만지더니 어떤 거를 만들까? 새를 만들 것 같아요? 자, 잘 보세요. 자, 안 믿는 친구에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목사님이 찾아가지고 왔어요. 자,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만들고요. 종이에서 복음이 나옵니다. 복음. 과연 복음은 어떤 복음이 나올까요? 짠! 가위가 필요해요, 가위가. 종이와 가위만 있으면, 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놀랍고 획기적인 방법. 근데, 목사님이 일단 얘기하기 전에, 얘를 똑같이 자르고, 여기다 이렇게 좀 보여주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자석 칠판이거든요? 근데 얘 종이가 안 붙어서, 목사님이 똑같은 모양으로, 요 자르면 나오는 똑같은 모양으로 자석을 준비해왔어요. 이따가 설명은, 목사님이 이따 자석으로 같이 해줄게요. 자, 요렇게 종이를 딱 준비해서, 얘를 그냥 무참히 잘라버려. 자르는데 이렇게 한번 자 이렇게 한번 딱 이렇게 한번 잘랐어요. 그 다음 또 반을 또 잘라 짠짠짠짠 이렇게 종이를 자르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옆에서 잘려졌던 조각들이 이렇게 있어요. 똑같은 조각들. 이 조각들의 모양들을 예, 목사님 똑같이 보여줄게요. 일단 여기 맨 마지막까지 잘랐을 때 제일 큰 부분을 옆에 있는 친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빠 엄마는 친구에게 줘요. 잘 들고 있어. 내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해줄게 라고 얘기하고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안 믿는 친구에게 전달. 그러면 잘라져 있는 모양을 목사님이 똑같이 여기 있는 모양과 똑같은 걸로 목사님이 쭉 붙여볼게요. 자, 이거 똑같은 모양이죠? 똑같은 거.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짠 어떤 모양? 이런 모양 어디니? 예, 네, 이런 모양 여기 또. 여기 똑같은 모양이 또 잘라져 있는 거 또 보니까 또 똑같은 모양, 요거랑 똑같은 모양이 또 한 개. 자, 또 한 개. 자, 일단, 여기 잘라졌던 것 중에 아주 조그만 요거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두 개 있어요. 두 개 또 그러면 똑같은 모양 두 개. 또, 여기 보니까 요렇게 돼 있는, 이렇게 그냥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또 두 개.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이거 펼쳐보니까 또 요 똑같은 요거랑 똑같이 생긴 요렇게 생긴 모양. 요게 잘라져 있는 부분의 모든 부분이에요. 모든 부분. 자, 모든 부분으로 우리 함께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 근데 우리 친구들 설명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요거 모양은요 이렇게 붙이든 똑같은 모양이에요. 이렇게 붙여도. 근데 얘는 이렇게 붙이는 거랑 좀 모양이 달라서 목사님이 얘는 혹시 뒤집어서 붙여야 되는 상황이면 바꿀 수 있는 거를 여기 옆에다가 좀 잠깐 놔둘게요. 얘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얘를, 글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혹시 이렇게 뒤집어져서 이렇게 해야 되면 요거 있잖아요. 요건데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글자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뒤집으면 얘가 안 붙어서 목사님이 혹시 몰라서 임시로 준비를 해왔어요. 자, 이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 믿는 친구에게 뭐 준다고? 요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종이들, 나머지 종이들로 우리가 함께 글자를 만들 거예요.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있냐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마음속에 죄가 있어요. 죄. 마음속에 우리가 다 죄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 죄 한자로 쓸 줄 알아요? 한자로? 죄. 죄가 한자로 어떻게 쓰냐면요, 목사님 간단하게 써볼게요. 죄는 이렇게, 죄는 이렇게 한자로 죄를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죄가 있어. 죄. 죄. 누구나 사람들은 예, 누가 뭐,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한자로 죄가 있어. 죄. 예. 누구나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사람들은 다 죄인이어서 사람들이 죄가 있는 사람이든 죄가 없는 사람이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든 다 어떻게 되냐면 예, 다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다 어떻게 되냐면 다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으면 다 뭐가 되냐면 요거 잠깐만 바꿀게요. 무슨 글자? 사.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 좋아. 자, 사람들이 죽으면 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망, 죽게 돼요. 네. 사람들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누구나 다 죽게 돼요. 죽게 돼요. 왜 죽으면, 죽으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진짜 죄를 가졌던, 아까 죄가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그치. 어디로 간다고? 지옥. 지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죽으면 다 어디 간다고? 자, 누구나 다 죽으면 여기에 가요. 여기에. 죄가 있는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지옥. 지옥? 지옥 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지옥! 그래, 그러면 요즘 국제화 시대잖아, 국제화 시대. 그러면 요 지옥이, 지옥이 영어로 뭘까요? 예, 지옥이 영어로 뭐라고? 자, 지옥이 영어로 어디로 간다고? 죄가 있는 사람들은 죽으면 다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간대. 죄가 있는 사람들은 사망하게 되면 지옥으로 간대. 나냐? 나는 지옥 가기 싫어. 나는 어디 가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요? 천국. 우리 친구들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자, 천국에 가고 싶다고? 천국에? 천국에?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에 가려고 그랬더니 천자까지 됐는데, 하늘까지 됐는데 국자가 완성이 안 돼. 그러면 친구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가 가지고 있는 걸로 국자를 한번 이거 어떻게 국자 안 되는데? 사람은요 마음만 가지고 죄가 없어지지 않고, 예? 마음만 가지고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친구야, 너의 손에 들고 있는 걸 한번 펼쳐줘. 친구야, 너의 손에 있는 걸 펼쳐줘. 이걸 펼쳐보라고? 이거 왜? 여기에 뭐가 있어? 여기에. 우와. 그래. 사람은 누구나 천국에 가고 싶어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 대신 너의 손에 들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가지고 있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뭐만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뭐만? 예, 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예,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사랑하는 친구들, 안 믿는 엄마, 아빠, 그리고 친척들에게 우리 친구들이 쉽게 이렇게 종이를 잘라서 글자를 막 만들면서 예, 글자를 막 만들면서 천국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예, 내가 과연 진짜 잘 믿고 있는지 예수님 어떤 분인지 잘 모르던 친구들도 이런 것들을 딱 들으면 아 그래 나의 힘으로는 내가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간에 예수님만 나를 천국에 데려가실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전하는 거 오늘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다녀요. 계속해서 지금 전도여행 다녔는데 전도여행을 막 이렇게 다니다가 돌도 맞고 정말 죽을 뻔한 거, 배고픈 거,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는 거, 자기를 미워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다 견디면서 전도여행을 이곳저곳 다 다녔어요. 그래서 전도여행 다녔던 거 맨 처음 여기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 북으로 섬을 지나서 아탈리아, 버가, BCD,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이르러서 여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목사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천국에 있는 복음을 진짜 복음을 선포하고 다녀요. 선포하더라도 선포 막 이렇게 하는데 다 믿고 그냥 그걸 듣고 아 그래 우리가 믿는 거 잘못 믿고 있었구나 정말 예수님만 진짜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까 본 것처럼 돌 던지고 막 욕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못 오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다 견디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먼 길을 전도하러 갔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 먼 길을 그냥 갔다가 나는 이곳 다 다녀왔으니까 나는 이제 다시 내가 원래 있던 여기 안디옥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얘기하고 그냥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슉 넘어간 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가 갔던 길을 그대로 거꾸로 이렇게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그동안 잘못 믿고 있었던 것들 다시 한번 다잡아줬고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도록 해줬고 예. 그동안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아 난 저기 정말 가기 싫어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 지역을 내가 갔던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다시 진짜 복음을 전했던 게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예.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말, 자기를 미워하는 말을 하더라도 자기가 끊임없이 그곳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믿고 더 잘 따르는 많은 동역자들이 많은 같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같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세워질 거예요. 우리 친구들 씨앗을 딱 심어놓고 나는 씨앗 심었으니까 그냥 알아서 잘 자랄 거야 나중에 열매가 맺혀지면 그때 보자 안녕 이러고 끝나는 농부 봤어요? 아니죠. 그렇게 끝나는 농부는 없어요. 누구든지 어느 농부든지 씨앗을 심고 그것이 잘 자라도록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두었던 게 바로 농부였어요. 우리 친구들도 전도하고 예, 복음을 선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냥 딱 얘기하고 아 나는 하나님 저는 믿지 않는 친구에게 저는 복음 전했어요 저 정말 잘했죠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또 물을 주고 또 햇볕을 잘 쬐고 있는지 그리고 병충해는 없는지 해충이 와서 막 갉아먹진 않는지
다 하나씩 하나씩 잘 돌보아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선교의 마지막 부분, 선교의 마지막 부분, 끊임없이 물주고, 끊임없이 자라게 하고, 끊임없이 열매 맺게 하는 우리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진짜 복음을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가 씨앗만 심고 그냥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열매가 맺혔는지 잘 돌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전도의 씨앗을 뿌리고 잘 거둘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귀한 마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h.